네가 너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필요는 없어.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야 하고, 나의 다름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삶을 강요받으며, 그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살아온 것 같습니다. 20대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 세상이 원하는 것에 휩쓸려 아팠으며, 30대에는 잘해보려 애쓸수록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에 아팠으며, 40대에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으로 달리다가 세월이 지났으며, 50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내 자신, 누군가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닌 내 자신이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랐던 나를 보게 되는 나이. 무엇을 꿈꾸었는지, 무엇을 좋아하는지, 무엇을 원했는지, 나는 어떤 사람인지. 이제 내가 나인 것을 더 이상 설명하고 납득시키지 않아도 되는 조그마한 자신감과 열심을 내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내 주위에 거저 주어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과 일상에 흘러가는 행복을 마음껏 담아 느끼고 싶습니다. 조금씩 더 외로움과 친해지기,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기. 이 다음에 다음 기회에 미루다 어쩌면 우린 스스로 작은 행복들을 미루고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을 그것을 나 스스로 희생하며 나를 낮추는 것에 길들여졌을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 그러지 않기로 해요. 오늘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제일 예쁜 컵에 커피를 마시고 좋아했던 이문세의 노래를 큰 소리로 따라 불러보고 싶습니다. 어제보다 오늘은 내가 더 사랑스럽다고. 레이나 맘이었습니다.